오늘 말씀 제목은 시의 한 구절입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을 우리는 학교 교과에서 좀 극단적으로 배웠습니다. 뛰어난 서정성으로 조국 광복을 노래한 저항시인. 그러나 오늘 저는 윤동주를 신앙의 선배로 다시 한번 조명하길 원합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집성촌에서 일제 치하에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기에 그의 조상들은 간도라는 곳으로 집단 이주를 하여 제일 처음 세운 것이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집이었습니다. 그의 사촌 송몽교와 함께 민족 정신이 고양되었지만 사실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끝끝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시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찰의 시인. 폭력적 저항을 거부하고 일제 치하마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강처중이라고 하는 그의 연전 동기가 가지고 있는 시 다섯 편, 정병욱 룸메이트였던 후배 정병욱을 통해 19편, 그리고 윤동주의 여동생 윤혜원 사모님과 윤일주 연대 교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내봤더니 그 시의 대부분은 사실은 신앙시였던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전히 사랑을 외치고 싶었던 한 시인은 여전히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 또는 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은사는 사랑을 위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라고 허락하신 선물이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 욕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주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내용과 방법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구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논리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아닌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이 주체가 되어야 되며 사랑이 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확보했습니다. 그걸 믿으시죠? 그러면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의 내용이 지금 이 상태라면 미움, 시기, 질투, 비판, 정죄, 비난,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 천하보다 큰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어에는 이런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줄 거야. 계속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면 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가 안 했잖아. 하면 내가 줄 것이고 공급할 것이고 충만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명령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의 고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이미 모두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여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능력들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기뻐할 내용 이미 줬다, 줄 것이다, 계속 공급할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가 나랑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감사의 내용은 너에게 무한히 주었다. 모든 성경의 명령어에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 의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좋은 관계도 결국은 그 깨어진 마음이 또 사람을 깹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상처와 상처들이 만나니 더 큰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 것을 공급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선한 말과 칭찬.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가정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복이 돼야 이 사랑이 이 가정과 교회와 속한 공동체에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두 손을 좀 모아주십시오. 예배 끝난 거 아닙니다. 조용히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동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자, 시작. 예, 좋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고향의 이웃집 부자였던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봤는데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이분이 화투를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이제 소위 노름이죠. 그런데 그 옛날에 그걸로 10억을 날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자기 몸을 저주했대요. 특히 다리를. 내가 걷지 못했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하고 자기 다리를 저주했대요. 몇 개월이 지나서 정말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걷지 못해.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옆에, 옆집에는 권사님이 나랑 같이 예배당 다니자고. 그래서 그 전에 무당굿도 해보고 점도 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배당 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그걸 감격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난 피해자였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사탄 마귀가 아픔을 줬어. 고통을 줬어. 아담 때부터 오던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깨는 거였어요. 그거 유전되어 유전돼 우리 가운데 와서 나도 피해자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몸을 칭찬하고 자기 다리를 축복하고 이제 앞으로 복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딸이 1년이 못 돼요. 발목부터 힘이 들기 시작, 힘이 오기 시작하여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육 모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은 인간의 감정의 전유물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천하보다 귀하죠? 예수 피값으로 산 영혼이거든요. 또 그 영혼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십자가이고 사랑은 보혈이고 사랑은 죄인을 향한 연약한 자를 향한 부족한 자를 향한 결핍한 자를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무한히 자기를 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살아납니다. 사랑은 지상 최대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사랑은 먼저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고백은 전선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전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내가 딱 꺼놓으면 나에게 빛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켜놓으면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전력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돌아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예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커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고 부요해집니다. 내가 부요해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성은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이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탓입니다. 원수 탓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책임지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내 탓이라고 겸손한 용어가 아닙니다. 나는 약하니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해 주십시오. 인간은 약해서 악해지는 겁니다. 약하기에 자꾸 물질, 명예, 권력, 돈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에 풍성히 들어가면 이것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이 보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이야기했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일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먼저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사랑은 이웃을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이웃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면 옆 사람 조용히 한번 손잡아 보실래요? 네, 그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요. 써먹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라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사랑이 없을 때는 한쪽만 봐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다 보여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사랑이 오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사랑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면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 그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까지. 왜요? 여러분, 원수는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원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원수를 치워야 됩니다. 그저 사랑의 대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한 행동, 생각, 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라는 미명 아래 사랑받지 못하여 그렇게 사랑이 결핍이 되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물질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능력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성적 희롱 폭력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공부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성적만 보이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따돌림으로 세상의 욕된 문화, 이기적인 문화 때문에 죽어갑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그 아픔들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병원, 심리치료, 약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전도 선교 왜 할까요? 사랑 때문에 합니다. 사랑은 부분에서 완전으로 희미하면서 주님을 확실히 보는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얼굴을 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 믿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왔듯이 나의 사랑이 예수님께로 가야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한 모든 공동체에 사랑이 가득해 행복하고 살만하며 그곳이 이 땅에서 이루는 천국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 제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며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이며 성령님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복음의 진수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시인의 시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시대에 유일한 살리는 길, 모든 죽어가는 사람, 공동체, 교회, 이웃, 나라, 열방,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을 외치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